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빠르게 릴레이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분이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복투연구소의 손윤호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 손 팀장님이 처음으로 저희 스피드 종목 10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환영하시죠?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시고, 네. 우리 손 팀장님도 이제부터 월요일에 함께 차영주 소장님과 호흡을 맞추시면서 종목 소개해 주실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투 연구소 손 팀장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방송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역시 방송 출연 언제나 설레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시청자분들께 도움되는 많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손현호 팀장님도 또 어떤 종목을 처음으로 다섯 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스피드 종목 10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 10가지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픽을 볼까요? 먼저 한국조선해양, 카페24, 동국제강, LG이노텍, 삼성전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손효로 팀장님의 오늘 첫 번째 다섯 가지 종목입니다. 남해화학, 프레스티바이오파마, 푸드나무, 코나이, 오리온 이렇게 10가지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이 종목 내가 관심이 많았는데 좀 매수하고 싶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궁금한 점을 문자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에 이거 매수가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잡아야 되나요? 궁금한 점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스타트를 해봐야죠. 먼저 우리 차영주 소장님의 한국 조선해양부터 가겠습니다. 예, 조선해양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게 발표가 됐죠. 조선업종들이 네. 대부분 2분기에 큰 폭의 적자를 시현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시현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적자인데 왜 주가가 올라가느냐. 네. 그리고 대규모 수주를 나타냈는데 왜 적자이냐.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의 핵심 궁금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업 현금 흐름 표기 된다라면 현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라는 점이죠. 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조선업종 같은 경우 대표적인 수주업종이기 때문에 돈이 분할돼서 들어옵니다. 근데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공사 진행과 맞춰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돈과 재무제표가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현재 급점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배를 인도하고 나면 대규모 현금이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금, 그러니까 현금은 실질적인 현금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또 대규모 현금까지 들어오게 된다라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서는 수주가 들어오는데 왜 적자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지금 높아진 철강 가격, 앞서도 전 코너에서도 이제 철강주들 말씀하셨는데 네. 철강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후판 가격을 고점에서 일단은 미리 충당금까지 잡아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라면 현재 적자가 오히려 환입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재무제표 상황에서 보게 된다라면 현재 조선주 같은 경우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차영주 소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해 주셨죠. 네. 한국조선해양 좋은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매수가 타이밍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손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방법을 아까 살짝 설명 안 드렸는데 네. 저희가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요 안에 설명을 딱 깔끔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도 지금 손 팀장님 환영합니다. 새로운 뉴페이스 환영합니다. 라고 댓글 올려주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네. 이제 비료나 이 비료에서 나온 부산물들을 판매하는 비료 관련 회사죠. 그래서 남북 경협 수혜로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남북 경협 그리고 뭐 국내 비료 수요 증가, 아니면 공급 부족, 그다음에 뭐 남북 경협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발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혜를 입는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런 남북 개업 수혜뿐만 아니라 이제 ENF 테크놀로지랑 삼성 물산과 함께 이제 황산을 이용한 반도체 합작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새로운 주가 부양 모멘텀을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말씀을 좋아하시는 악재에 살아. 남북 개업 관련 종목 같은 경우 뭐 통신선이 복구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기관 조정에 들어가고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갑자기 뭐 연락 두절이 되거나 뭐 통신성 폭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과거 보여줬던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바닥을 다지던 와중이었거든요. 남해 화학의 좀 기술적인 분석을 본다라고 하면은 기간 조정의 초입 부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를 좀 외인이 단기적으로 받아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기간 조정이 보통 3거래에서 5거래 정도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제 8거래를 넘게 기간 조정이 발생하면서 외인도 다시 한 번 더 매도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상 이번 방송 들으면서 시장의 변곡점이 뭐 이번 주 목요일 정도로 판단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반등과 함께 이런 악재 선반영이 주가 부양에 좋은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손현아 팀장님 처음으로 종목 소개를 해주셨는데 시간을 딱 맞추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남해화학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뭐 남북경협 이런 악재들은 이미 다 반영되어 있고 조정도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얘기를 주셨으니까요. 남해화학 첫 번째 손현아 팀장님의 종목 소개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차용주 소장님 바로 이어갈까요? 예, 카페24입니다. 카페24요. 뭐 최근에 그 각광을 좀 받다가 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요. 플랫폼 등 상거래 플랫폼에 있어 독자적인 그런 부분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지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네. 뭐 현재 시장에 있어서 불안한 요소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물론 이제 꾸준히라기보다는 뭐 연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 지분율도 상당 부분 조금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카페24에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독자적인 플랫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근저에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현재 구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때 지금 최고의 주식 시세를 한번 분출을 했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과열 예고가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현재 지금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소 불편한 증권사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주가 조정을 충분히 좀 받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금 시점이 나쁜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영업이익률을 근저로 해서 하게 된다라면 결국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세를 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견조한 흐름 속에 보이게 된다면 아프리카 TV를 비롯한 플랫폼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카페24까지 차영규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네이버와 엮이면서 이슈가 있었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손현호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네, 2015년에 설립 항체 의약품 개발 및 바이오시밀러 전문 제약 회사인데요. 이 종목이 만약에 신약만 개발했다라고 하면 뭐 신라젠처럼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지만 말로가 좋지 않겠지만 CMO사 바이오시밀러 보통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바이넥스나 뭐 알테오젯 이런 관련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호주에서 임상 1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임상을 통과하고 시판이 되면서 재무 가치가 다시 한번 흑자로 전환됐을 때는 진정한 주가 부양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실적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을 통해서 부산에 이런 R&D 연구센터를 건설할 예정이고요. 동사는 히온스 글로벌이 이제 스푸트니크 백신 국내 위탁 생산에 생산을 위해서 구성한 포럼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백신 수요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러시아 백신의 위탁 생산, 그런 위탁 생산분이 모두 다 우리 국내로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위탁 생산에 대한 모멘텀을 얻고 그런 위탁 생산한 물량이 국내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다시 한번 더 바닥권을 다지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두 번째 손여로 팀장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스푸트니크 백신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내가 이 종목 더 궁금한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셔서 궁금한 점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두 분이 반영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서 함께 보시기,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갈까요?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예, 동국제강인데요. 동국제강을 설명하기 전에 앵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오랜만이네. 엊그제 상장한 아주스틸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좋은 기업이다, 나쁜 기업이다. 좋은 기업이다라고 인식을 많이 하시죠, 아주스틸. 좋은 기업이니까 상장했겠죠.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예, 많이 하시죠.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아주스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 5위를 준 게 이제 칼라 강판에 대한 부분들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칼라 강판에 대한 고부가치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주스틸이 칼라 강판 점유율이 4위입니다. 4위입니까? 예. 더 아래 아닙니까? 4위 정도 되는데 그러면 1위가 어딜까요? 동국제강입니다. 맞습니다. 네. 1위가 동국제강입니다. 우리가 이제 칼라 강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스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현재 지금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그 되새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주스틸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상장한 첫날 많은 시세를 냈고 오늘 좀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네. 높은 밸류를 좀 받았죠. 그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아주스틸보다 동국제강의 밸류가 더 낮습니다. 현재 지금 점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다라는 것은 동국제강도 차트 흘러내리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동국제강은 그냥 놓고 보면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현재 지금 뭐 아주스틸과 비교를 해서 보면 그러니까 신규 상장된 종목과 비교를 해서 보면 굉장히 싸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밖에 없으셔야 되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는 국면이다 이런 인식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은행주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듯이 아주스틸을 통해서 칼라 강판에 대한 재평가가 한번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국제강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지난주에 아주스틸이 상장하면서 한번 깜짝 상승을 보였는데 오히려 이 칼라강판 쪽에서는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KG 동부제철 뭐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는 회사이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 동국제강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 종목들을 확인해 본 상황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중국 시장 개장했는데 상해 종합지수가 0.28%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도 오랜만에 상승으로 출발을 하네요. 지난주에 금요일에도 역시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반등하면서 출발을 하면서 3,436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시장의 상황도 조금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250억 원, 코스피에서 250억 원 넘게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일단은 1% 넘게 상승세,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늘 계속 이어질지, 장 마감할 때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의 수급 잘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말까지 좀 전해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또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손연호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푸드나무입니다. 푸드나무. 우선은 랭킹닷컴, 피키 다이어트, 그다음에 개근질마트 등 이제 시청자분들이 흔히 아는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실적 시즌의 기간에 불구하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기간 조정에 묻히면서 상승부를 반납하고 다시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사 레포트를 좀 참고를 해보면 이제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상회하기 시작할수록 굉장히 유의미한 실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 500억 원을 계속 상회한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이미 나왔고 주가 상승이 많이 반납을 했지만 주가 상승은 이제 뭐 반년 전이나 1년 전 주가에 비하면 상승분을 유지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보여줬던 호실적 발표에 따른 상승분을 반납을 한 상황에서 박스권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증권사에서는 뭐 초저평가는 아니지만 여전히 저평가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두터운 매물대 하방을 다지고 있고 저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했던 부분들을 다 반납을 했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눌림목 구간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본업뿐만 아니라
사업 다각화할 동안 주가 부양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라온피플과의 합작사를 통해서 단순하게 식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품을 구입하는 고객분들의 건강 하나하나를 관리해주는 종합적인 K-헬스 기업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푸드나무까지 손현우 팀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갈까요? 차용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예, 일단은 뭐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부딪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LG 화학이 현재 지금 GM의 리콜로 인해서 LG 화학과 LG 전자, LG 그룹주들이 전장 그룹주들이 전부 이렇게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장 사업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하락세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LG 이노텍은 이제 배터리 부분의 회사가 아니고 카메라 모듈 부분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 같은 경우 이제 물론 뭐 테슬라가 AI 데이를 하면서 정말 실망감만 잔뜩 안겨주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 궁극적으로 자율주행과 우리가 AI로 가게 된다라면 가장 중요한 건 눈 아니겠습니까? 눈이라는 게 바로 카메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LG 이노텍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 부분에 있어서는 쓰임새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그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가 좋은 뭐 카메라를 쓰지는 않았다라는 부분들, 카메라의 개선된 부분들은 다소 조금 주춤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자동차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무언가 인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카메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모멘텀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주식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보다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는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고수익이 노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핵심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물량을 좀 담아놓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이노텍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담아가면서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다음 손현호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코나아이를 가지고 오셨는데 유튜브에서 또 이센조님이 코나아이 좀 궁금하다 관심이 좀 있었는데라고 하셨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좀 우리랑 좀 친숙한 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스마트 카드 관련 토탈 솔루션 및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뭐 교통카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요즘 뭐 지역 화폐 받아서 결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역 화폐를 받을 때도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지역 화폐 관련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도 분류가 되어서 최근에 이제 2020년 2월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교통카드나 이런 서비스로 2020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지역 화폐 서비스로 이번 2, 4분기 강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뭐 전년 대비 95% 증가했고 순이익은 70% 증가했는데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부르죠. ROE가 29.2%를 기록했습니다. 이 투자 원칙을 가지고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ROE를 좀 중요시 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통 10에서 15%만 넘어가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29.2%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무가치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가 지금 잡혀야 되는데 심화가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 푸드나무와 같이 코나이도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푸드나무와 코나이의 차이점은 단기적인 슈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동력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나아이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손현호 팀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 하나씩 두 분이 남겨두고 계십니다. 오늘 또 차용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려고 가지고 오셨는데 자, 일단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오늘 일단 지금 잠정 집계로는 외국인이 아직은 순매수로 돌아서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삼성전자 뭐 제가 방향을 뭐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뭐 다행스럽게 전반적으로 뭐 시장 전체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때리던 것은 지난주부터 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때리면서 삼성전자의 7만 원대 중반, SK하이닉스의 10만 원대
원대 초입까지 지수를 밀어놨습니다만 오히려 지난주 같은 경우 개별 종목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현재세에서 이제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일단 뭐 현재 지금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파는 것도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 지수를 파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만 팔아서는 이제 지수를 밀 수가 없습니다. 선물과 연계된 것을 하려면 네이버 카카오까지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만 집중해서 판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를 팔게 되면 지수를 판다라는 의미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까지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 카카오를 팔지 않고 삼성전자만 판다라고 한다면 개별 이슈로 파는 건데 현재 수준에서는 별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또한 환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야 되겠죠. 지금 1170원대 장중한테 80원대까지 찍었던 환율입니다만 70원대까지 이제 좀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횡보 이후에 재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먼저 서둘러 사시기보다는 횡보세를 이용한 좀 기다림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일단은 오늘 당장 매수한다기보다 이 추세가 변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걸 체크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환율이 일단은 좀 큰 폭으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10원 정도가 조금 내려가면서 1173원 20전 정도까지 일단은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조금 더 안정이 돼야 되겠죠. 환율의 추이도 시청자분들 많이 챙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 종목입니다. 손윤호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뭔가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이요. 앞서 설명드린 네 종목은 좀 투자자의 식견이나 좀 트레이딩 스킬이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좀 점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모아가면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음식료품의 제조 및 가공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업력이 상당히 깁니다. 그다음에 과거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재무가치가 일부 훼손되었지만 안정적인 실적을 꾸준하게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미중 무역 분쟁이나 뭐 한일 무역 분쟁, 코로나 19 발생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저점, 그다음 안정적 실적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좀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서 이제 초코파이 가격을 올리면서 이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단기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가격 인상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베트남이나 중국 이런 쪽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가치 향상이 기대가 되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같은 게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제 서서히 좀 우리한테 좀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컨택트 관련 주라고 하죠.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업종들이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좀 고점은 낮아지고 있지만 저점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반영된 다음에 안정적인 저점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이제 판매 가격이 오르는 건 아쉽지만 영업이익 상승으로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눌림목 확인 후에 주가 상승할 일이 많이 남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리온까지 손윤호 팀장님께서 마지막 종목 10가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또 좋은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영 소장님 그리고 오늘 처음 함께 해주신 복투연구소의 손윤호 팀장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